우리 다 함께 신나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친구들 샬롬 인사해 볼게요. 큰 목소리로.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예수 안에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 샬롬. 선생님 샬롬, 선생님 샬롬,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 선생님 샬롬, 선생님 샬롬, 예수 안에 뒤에 계신 전도사님. 더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향해서 샬롬 전도사님 샬롬 예수와 가장 큰 목소리로 두 손으로 하나님 샬롬 하나님 샬롬 하나님 샬롬 성령으로 우리 더큰 목소리로 하나님 샬롬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한 그곳 축복이 가득한 그곳 여호수아 그 약속을 믿으며 여호수아 그 약속을 믿고서 용감하게 걸어갔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일어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언제나 너를 지키리라 조금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제자리에서 도는 거래요.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요 난 보이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이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한 그곳 여호수아 그 약속을 믿고서 용감하게 걸어가며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앞으로 나오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보이지 않아요 난 믿음 없으면 두려움에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들면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한 그곳 여호수아 그 약속을 믿고서 용감하게 걸어갔죠. 우리
옆으로 향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이 지키리라. 보이지 않아도 찬양이 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 일생 주시고 일생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장 강하신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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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예배여 드릴게요.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목소리로만 해볼게요. 오 예수님, 오 성령님,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만 하는데요. 율동은 선생님들만 할게요. 오 나의 왕. 오 성령님.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 하나님 선생님들만 찬양하고 친구들은 율동할게요.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 찬양해 볼게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와, 우리가 일주일을 월요일, 화요일, 또 누구 있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친구들 중에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지낸 친구도 있고 또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친구들? 맞아, 일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일요일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 맞아요. 여기 바로 교회에 가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맞아요.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월화수목금 다른 날도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꼭 하루 일요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왔던 것처럼 오늘 두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자, 어떤 한 친구를 우리 한번 만나보겠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자, 우리 친구 이름 뭐라고? 기쁨이. 이 기쁨이는 지금 교회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의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기쁨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와, 기쁨이 마음속에 아마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말고 또 한 친구도 여기 이 교회로 가려고 온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투덜이에요. 이 친구 이름 뭐라고요? 투덜이. 우리 투덜이 마음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에이, 또 교회 가야 돼? 더 자고 싶은데.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데. 우리 투덜이 마음속에는 기쁨이처럼 마음에 감사가 없고 투덜, 에이,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투덜이 안녕, 이제 투덜이도 교회에 들어갔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 갈 때 아, 신난다, 오늘 어떤 찬양 배우지? 하고 기쁨이처럼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에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나 좀 더 자고 싶다 하는 투덜이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맨날 기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교회 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저요 제가 알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이 친구는 누굴까? 누군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름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예꿈이에요. 이 친구 이름 뭐라고? 맞아, 예꿈이. 오늘 이 예꿈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예꿈아, 그럼 네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맨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니? 그건 말이죠. 들어봐 친구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 우리 친구들 잘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좋아요. 처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건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었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집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했어요. 에? 친구들, 우리도 교회에 가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는데 우리도 그렇게 다 하죠, 친구들? 에이 참,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었다고요. 서로의 물건을 같이 사용했어요. 부자인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나눠주기도 하고, 막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했어요. 우와, 기도만 하고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기도 했구나. 우리 친구들은 이 예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교회가 이 건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이 건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금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였어요. 우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 이야기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 선생님이 나와서 같이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찬양했죠? 네, 맞아요. 찬양 선생님이 기쁘게 찬양하니까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다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가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요. 기쁨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기쁨이. 우리 기쁨이가 할 말이 있대. 투더라, 우리 같이 예배 기쁘게 드리고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기쁨아. 와, 우리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기쁨을 투더리 마음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투더리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기쁨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어떻게 됐을까? 똑같이 기쁨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넘쳤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나도 기쁘고 우리 투더리도 기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이 돼요. 자, 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을 나눠줄 거예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자. 우와, 그럼 우리 친구들, 손든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따라 마음을 이렇게 모아, 두 손을,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을 나누는 내가 교회예요. 이번에는 양 친구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아볼게요. 우리 친구 옆 친구의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멋진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